갑자기 추워진 날씨 때문에 피부 관리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다리미가 사용하는 제품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해당 업체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티트리 90 카밍 토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도 정제수만 가득한 토너를 사용하고 계시나요? 저는 티트리 잎 추출물이 무려 90% 함유된 토너를 사용하고 있어요. 피부와 각질이 쌓여 답답함이 느껴지는 피부, 과잉 피지로 번들거림이 심한 경우, 수분감은 찾고 싶지만 유분이 걱정이신 분들은 모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너 안에 하얀 무언가가 있죠? 네, 쌀 파우더입니다. 이 식물성 쌀 파우더가 피부 표면의 각질을 부드럽게 정돈하여 부끄러운 피부결을 갖게 해준다고 해요. 흔들수록 피지 케어 효과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마구 흔들어 섞어보았습니다. 무조건 쌀 파우더를 섞어서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진정 및 보습을 원할 때는 파우더와 섞지 않고 맑은 토너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에센허브 티트리 90 카밍 토너는 세안 후 물기를 닦아주고 기초 스킨케어의 첫 단계에서 활용하시면 돼요. 과도한 유분 및 피지 제거를 원할 때는 파우더를 섞으시면 되는데요. 처음에는 생각보다 잘 섞이지 않아서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계속 흔들다 보니 노하우가 생겨서 잘 섞게 되더라고요. 옥수수에서 채취한 식물성 파우더가 피지와 유분을 꽉 잡아 과다하게 분비되는 피지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데 흔들어야죠. 그리고 미백과 주름 이중 기능성 제품이라 더욱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티트리 90 카밍 토너는 여드름성 피부 사용 적합 화장품이며 피부 임상 기간 테스트를 완료하였다고 합니다. 정말 믿을 수 있는 피부에 안전한 제품이죠. Check the mic and make sure it sound right, boys. 매끈하게 정돈되는 느낌이었고 파우더를 섞었을 때는 또 다른 느낌이 듭니다. 원하는 크기의 솜에 토너를 묻혀 스킨팩을 해주셔도 됩니다. 피부 속까지 촉촉해지고 열감이 떨어져 피부 진정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매일 피부톤을 토너로 정돈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그래도 피부를 위해서는 열심히 해야 되겠죠?